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을 합니다. 사는 데서 조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큰 변화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요즘은 이제 약식으로 해서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침례로 했었거든요. 침례의 의미가 뭐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과 생명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을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칭해주시는 것이죠. 은혜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정적인 칭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하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되다라는 그 칭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직신앙에서 그동안 법정적인 칭의를 많이 다루었는데 관계적인 칭의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는 많이 지적을 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너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재판관 앞에서 판사에 의해서 선언되는 그런 소송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단말 보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 너는 나보다 좀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재판장 앞에서 너는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받는 그런 의미로 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한테도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사울이 얘기하죠. 물론 다윗은 사울보다 더 의로운 사람. 근데 여기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기보다는 법정 앞에서 다윗이 소송을 해서 다윗이 승소하고 사울은 패소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재판장이 의인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거를 이제 칭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법정적인 칭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고 법정적 칭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법정적인 칭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칭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칭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그런 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적으로 옳다라는 것과 관계의 회복을 또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의로운 관계, 의롭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빼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적인 측면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약에 신실하면 계속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을 때에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특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놀라운 특권일까요? 바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또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법정적인 칭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선언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인 칭의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화목된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며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세윤 박사는 이제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칭의로는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인데 인간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영경 교수님도 칭의란 살아있는 관계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는 법정적인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31장에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그내 영을 너희 속에서 두어서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보면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나의 법을 그 속에 두어 마음속에 기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부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구약 시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신자라면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단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내주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너는 모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신자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있다, 너희 안에 다 성령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이제 일곱 집사를 뽑으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중에 특별히 성령이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그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쁨이 충만한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명령형을 쓸 때에.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명령법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보면 먼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세 가지가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랑에 헌신된 교제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닿을 때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와서.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로 그것들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를 하는 게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집에서.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성도가 함께 교제했을 때 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없게 되면은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꾸 이렇게 편협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생각을 하게 되면 독단으로 빠지고 편협된 생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했을 때 그것이 교정이 됩니다. 제가 교제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제 독단적인 생각이 그런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런 공동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사실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앞서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또 나보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섬기는 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내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또 공동체가 일으켜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듣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각자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또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바로 가르침을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좀 많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교단마다 또 특별히 이런 선교 단체마다 각자만의 독특한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죠. 그래서 빌립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 음성으로 들려줬을까?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로 이런 깨달음,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나게 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때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생각이다라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교회에 말씀하셔서 교회가 순종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기도했을 때 누군가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아 그건 성령님의 말씀이다라고 동의를 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인 걸로 모두가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자칫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로 또 착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보면 무작정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세우신 것을 자신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자신이 그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아시아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사명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계속 막히니까, 이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도 가도 또 막혀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다가 꿈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곳에 와서 나를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사도 바울은 아, 성령께서 이쪽이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했다고 그 고집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는 바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단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듯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런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때에 모든 신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시라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행해 나가는 그 삶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령의 민감함일 줄 아는 그 민감함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또 성령께 순종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